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반야내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또 화분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쁜 화분들, 엄청 이쁜 화분들 많이 나왔고요. 네, 세일된 가격으로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보시고 찜도 하시고 일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야내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1번입니다. 1번. 네, 이 아이는 꽃담 화분이라고 써있네요. 꽃담 화분. 네, 이렇게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만원에 나왔습니다. 2만원에.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요. 네, 너무너무 이쁘죠? 핑크색이랑 흰색이랑 두 개 세트에서 2만원에 나왔고요. 네, 사이즈는 7cm 곱하기 9cm 나왔습니다. 네, 7cm 곱하기 9cm 나오는 요런 멋있는 화분입니다. 발굽다리 이렇게 있고요. 배수구멍 보세요. 엄청 크게 있습니다. 네, 요렇게 조각을 파가지고 요렇게 꽃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네, 가볍기도 엄청 가볍네요. 엄청 가볍기로 하고요. 네, 요렇게 멋있는 화분을 오늘 두 개 세트에서 2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꽃담 화분입니다. 2번도 꽃담 화분. 요 아이는, 네, 약간 이렇게 통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사이즈가 요 아이보다는 살짝 더 클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살짝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로 오므러들여 있는데, 요 아이는 그대로 통으로 올라간 요런 아이인데요. 오, 색깔이 이쁘죠? 색깔도 아주 원색으로 너무 이쁘게 핑크색이랑 하늘색 이렇게 두 개 세트에서 이 아이도 2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7 곱하기 9cm가 나왔습니다. 두 개 세트. 네, 2만원에 드립니다. 2번이었고요. 3번도 요 아이인데요. 3번도 꽃담 화분입니다. 요 아이는 하늘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8cm 곱하기 9cm 나옵니다. 8cm 곱하기 9cm 나오는 요 아이. 네, 요 아이 3번이고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4번 볼게요. 4번은 우소요 화분입니다. 우소요. 네, 우소요 화분인데요. 이렇게. 네, 낙낙한 사이즈고요. 큼직해요. 뭐든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발굽다리 이렇게 동글동글한 발이 이렇게 세 개 달려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세 개 세트로, 네, 깔별로 세 개 세트가 갑니다. 하늘색, 빨간색, 네, 요 색깔은 검정색 같이 보이네요. 네, 요렇게 생기는 화분이고요. 우소요 화분입니다. 여기에 우소요라고 이렇게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돼 있고, 네, 요런 화분인데, 요 아이는 9 곱하기 10cm 나옵니다. 3개 세트 16,000원에 드리고요. 3개 세트 16,000원.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가 4번이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 네, 요 아이 앞에 이렇게 꽃장식이 다 돼 있어가지고 엄청 화려하게 보이네요. 네,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네, 발굽다리 이렇게 있고 국산분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국산 화분. 네,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네. 또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여기 쌀 들어가고요. 적당하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종이컵이랑. 네,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8 곱하기 9cm가 나오고요. 3개 세트에서 18,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3개 세트 18,000원. 너무 이쁘죠? 네, 요렇게. 요렇게 생긴 화분은 18,000원에 3개 세트로 드리고요. 네, 6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인데, 네, 요 아이는, 무슨 화분일까요? 네, 어디 화분인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 화분입니다. 네, 이런 화분인데 이쁘죠? 엄청 이쁘네요. 네, 이 아이 3개 세트 해가지고 발굽다리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네, 화분 앞에 꽃사지가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오, 진짜 이쁘네요. 네, 이렇게. 네, 수제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네, 수제분. 이렇게 3개 세트 약간 농한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농한 화분이죠. 네, 여기는 목에 있는 미인 종류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8 곱하기 10cm가 나옵니다. 네, 이 아이 3개 세트 2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6번 아이 3개 세트 25,000원으로 드리고요. 6번이었고요. 7번 볼게요. 7번은 엄분인 것 같아요. 엄분. 여기 언니라고 써있죠. 엄분이네요. 엄청 이쁘네요.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멋있는 꽃다발을, 부케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화분이고요. 네, 목대가 있는 아이 심어주기 좋은 약간 긴 농분입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7번이고 8.5cm 나오고요. 12cm가 나옵니다. 8.5 곱하기 12cm. 이 아이인데요. 36,000원으로 드립니다. 36,000원.
요 아이는 7번이고 36,000원에 두 개 세트로 해드립니다. 엄분은 살짝 몸값이 나가더라고요. 네, 요 아이도 싹 이렇게 꽃다발을 먼저 부케를 안고 있고요. 네, 멋있죠. 네, 드레스가 멋있는 장식입니다. 네, 요런 아이 두 개 세트 36,000원에 드리고요. 7번이었고 8번은 도양화분입니다. 도양화분. 네, 도양화분인데 이렇게 네 개 세트로 갑니다. 이렇게 네 개 세트 이렇게 꽃 앞에 하트 무늬가 너무 멋있죠. 하트 모양이 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뒷모습은 블랙입니다. 네, 바디 색깔이 블랙 색깔이고요. 네, 발굽다리는 동글동글한 발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렸습니다. 네, 요 아이는 앙증앙증한 그런 화분이라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네, 소분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소분에 넣어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네, 소분일수록 웃자람이 덜하죠. 이 아이는 8번은 6.5 곱하기 8cm가 나옵니다. 4개 세트에서 32,000원입니다. 도양분에서 나왔습니다. 네, 도양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네, 도양화분 4개 세트 32,000원에 드리고요. 6.5 곱하기 8cm가 나옵니다. 8번이었고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설화분입니다. 설화분 엄청 멋있네요. 설화분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에 장식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앞에 장식 연잎인 것 같죠? 연잎인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랑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연꽃이네요. 연꽃 이렇게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살짝씩 다르죠? 네, 요 장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얼굴이. 네, 요렇게 두 개 세트로 설화분은 두 개 세트로 해서 28,000원에 나왔습니다. 28,000원. 네, 요 아이는 11cm 곱하기 9cm가 나옵니다. 입구는 11, 높이는 9cm 나오는 화분. 9번 아이 설화분 28,000원에 두 개 세트로 갑니다. 네, 그 다음 10번도 설화분입니다. 오, 이쁘죠, 이 설화분. 와, 앞에 장식 너무너무 멋있죠. 네, 요런 장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요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진짜 이쁘네요. 오, 네, 요런 아이. 모든 심어놔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 네, 요, 앞에 호리병 모양이라서 목대에 있는 아이 싹 심어주면요. 탁 입구가 좁아서 잡아주죠. 네, 이 아이는 8 곱하기 13cm가 나오고요. 네, 36,000원으로 드립니다. 두 개 세트에서 36,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10번 아이 두 개 세트 3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 꿈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꿈 공방. 네,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앞에 장식이 너무너무 화려하네요. 뒷모습은 또 요렇게 하늘색이네요. 네, 다른 거는 다 검은색을 많이 봤는데 이 아이는 하늘색으로 나왔습니다. 꿈이라고 여기 공방 예, 직인 있고요. 네,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네, 꿈 공방 이렇게 두 개 세트 해가지고 이 아이는 24,000원에 나왔습니다. 24,000원. 네, 두 개 세트 24,000원에 있고요. 네, 9.5가 나오고 이 아이는 높이는 9cm가 나옵니다. 입구는 9.5. 이렇게 꿈공방 두 개 세트 24,000원에 있고요. 네, 12번 볼게요. 12번은 바이수 화분이죠. 바이수. 네, 바이수 화분들이 너무너무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완전 꽃바구니 장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꽃바구니. 너무 멋있습니다. 네, 리얼합니다. 네, 꽃바구니 장식. 리얼하죠. 네, 사각진 화분이고요. 네, 색깔도 이쁘고, 꽃, 장식도 이쁘고, 이 아이는 두 개 세트 4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9 곱하기 10cm가 나왔습니다. 9 곱하기 10cm. 입구는 9, 높이는 10. 이 수제 화분들은 살짝, 오차 범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좀 더 커 보이고, 이 아이는 조금 더 작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살짝 오차 범위 있더라도, 네, 감안해 주시고요. 요렇게 생긴 아이. 너무 이쁘죠? 네, 아이 수화분은 45,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네, 모양새는 다르죠. 모양새는 약간 직사각형, 네, 둥근 직사각형인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도 바이수 화분이고요. 11.5가 나오고 높이는 10cm 나옵니다. 네, 가격 똑같이 45,000원 드립니다. 네, 앞에 장식이 너무 이쁘죠. 꽃장식이. 네. 살짝 직사각형,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두 개 세트 45,000원에 드립니다. 13번이었고요. 요게 립토스 같은 거, 코너 같은 거, 네, 그런 거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14번 볼게요. 14번은 또 요 화분인데요. 요 화분. 오, 앞에 장식 너무 멋있죠. 노란색 꽃이랑 이렇게 빨간색 꽃이 세트로 묶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사각진 화분입니다. 사각진. 이렇게 사각진 화분. 이렇게 됐는데요. 네, 요 아이도 9.5가 나오고 높이 9.5가 나오는 화분인데요. 가격은 4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오, 이쁘죠. 장식이 너무 이쁘네요. 네, 발굽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4개. 이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배수구멍이. 네, 오, 시원하게 있죠? 네, 배수도 잘 될 것 같고, 아주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뒷모습은 이렇게 바이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로 바이수라고 써 있고요. 네, 이 아이가 14번 45,000원에 지고요. 네, 15번 아이도 똑같은 사각진 화분입니다. 그림만 다릅니다. 앞에, 네, 앞에 장식만 색깔이, 모양이 다르죠. 네, 요런 장식입니다. 멋있어요. 하나하나 이 꽃잎을 다 하나하나 붙이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수공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요 15번 아이는 요렇게 두 개 세트고요. 네, 가격은 오늘 45,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9.5 나오고 9.5가 나옵니다. 네, 두 개 세트 45,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둥근 화분이죠. 둥근 원형 화분인데, 이쁘네요. 요 아이도. 장식이 너무너무 화려하죠. 네, 이렇게 장식이 밑에 꽃잎을 하나하나 다 붙여가지고, 네, 나비가 또 리얼하게 날아다닙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요. 뒷모습은 또 요런 모습입니다. 바이수. 네, 색깔은 약간 베지색이랑 노란, 핑크죠, 핑크. 네, 베지색이랑 핑크색. 두 개 세트 요 아이도 45,000원에 드리고요. 입구가 9cm, 높이가 10cm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아이가 16번이었고요. 17번 볼게요. 17번. 네, 17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오, 요 아이는, 요렇게 사각진 화분인데요. 요렇게. 예. 네, 요 아이도 엄청 쓸모가 많은 아이죠. 가격 대비, 가격도 착하면서 쓸모가 많은 화분. 네, 이 아이는 9cm 곱하기 11cm 나오고요. 3개 세트 1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3개 세트 15,000원. 네, 색깔도 이쁘죠. 완전히 빨간색이네요. 9 곱하기 11cm 나오는 화분 15,000원으로 드립니다. 1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입니다. 18번은 노란색. 네, 노란색 화분, 이 화분인데요. 네,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심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랑 와이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9cm 곱하기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색깔만 다르죠. 색깔만 다른 요아인데요. 와이가 18번 15,000원. 3개 세트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괜찮아요. 네, 18번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15,000원에 드립니다. 9 곱하기 11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19번 아이는 요아입니다. 19번 아이는 요아인데요. 네, 요아이는 살짝 더 크죠. 사이즈가 큽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네, 국산 화분입니다. 중국 뭐 수입 화분이 아니고요. 다 국산분이죠. 네, 요 아이는 19번이고 10cm 곱하기 13cm 나오는 살짝 긴 화분입니다. 롱한 화분. 네,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두 개 세트로 해서 12,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두 개 세트 12,000원. 네, 요 아이가 19번이었고요. 두 개 12,000원입니다. 20번 볼게요. 20번 아이는 서인경분에서 나왔습니다. 서인경 화분인 것 같은데 여기 써 있죠. 서인경이라고.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여기 입구는 오목하고요. 이렇게 살짝 복주머니 스타일, 호리병 스타일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장식은 이런 장식이 돼 있고요. 네, 이렇게 큼직합니다. 사이즈 가볍기도 엄청 가벼워요. 네, 서인경분에서 나온 화분, 이 아이가 두 개 세트에서 2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입구는 10.5, 높이가 11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10.5, 높이 11, 이렇게 나오는 서인경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엄청 쓸모가 많을 것 같고요. 네, 뭐든 심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창도 될 것 같고, 저 목대에 있는 아이 심어도 될 것 같고, 네, 이 아이는 20번 아이, 네, 2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10.5 곱하기 11입니다. 21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마리분입니다. 마리분. 네, 마리분 다들 아시죠? 마리분 살짝 몸값 있어요. 네, 요 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에 장식이, 꽃장식이 너무 화려하고요. 네, 큐빅이 하나하나 다 붙었습니다. 네, 발굽다리가 이렇게 길게 있고 배수구멍 크다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완전히 뻥 뚫렸습니다. 네, 마리 화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이렇게 살짝
롱한 화분입니다. 네, 엄청 꽃장식이 잘 아주 화려하죠. 네, 보라색이랑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두 개 세트해서 와인은 43,000원으로 해드립니다. 43,000원 너무 멋있어요. 네, 싹 이렇게 긴 화분이라서 종이컵이 쑥 들어가고도 남죠. 와이가 21번이었고 22번은 이 아이도 서인경분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긴 농군입니다. 긴 농군. 네, 종이컵이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엄청 깊이감이 있죠. 네, 이 아이도 서인경분에서 나왔죠. 서인경분에서 네, 장식이 직인이 어디 있지? 직인이 있었는데 있을 텐데 네, 직인이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여기는 있는 것 같고 서인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세트에서 3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입구가 12cm, 높이가 15cm 나오는 이렇게 롱한 화분입니다. 앞에 장식은 이런 장식이 있고요. 여기도 이런 장식이 있습니다. 네, 서인경분에서 나온 화분 두 개 세트 해서 네, 둥근 사각인 것 같아요. 3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2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네, 호리병식으로 나왔는데요. 앞에 장식이 엄청 화려하죠? 네, 오, 너무 멋있어요. 네, 이 아이는 프로방스라고 합니다. 프로방스. 네, 이 이름 있는 화분인 것 같아요. 오, 이쁘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네, 깔끔합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어로. 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방스. 요런 화분의 장식이 너무 화려하게 되는 요런 화분인데요. 너무 멋있죠? 높이감도 이렇게 있고요. 깊이감이 좀 있는 화분이라서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호리병식으로 되어 있는 요 프로방스 화분. 와인은 입구는 8.5가 나오고요. 높이 12cm 나옵니다. 네, 요 와인은 가격 2개 세트에서 46,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2개 세트 46,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가 23번이었고요. 이 와인은 24번인데 23번이라고 해놨어. 예, 그 다음에 이 와인은 23번이 두 개라서요. 23-1로 할게요. 이 와인 23-1. 네, 앞에 장식이 조금씩 다르죠. 네, 앞에 장식이 23번이랑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네, 23번. 이 와인도 23-1. 요걸로 주문하시면 돼요. 23-1로 주문하시면 돼요. 이 와인은.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호리병 모양에 이렇게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는 요 프로방스 화분, 핑크색 화분입니다. 요 핑크색.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두 개 세트, 이 아이도 46,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고,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프로방스 화분 두 개 세트, 네, 46,000원으로 해드리고요. 24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24번. 아트방 공방 화분입니다. 아트방 공방. 엄청 크게 나왔죠?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네, 대품 아이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대품, 뭐, 목대 있는, 뭐, 그런 아이나, 늘 넘쳐서 흘러 넘치는 아이나, 네, 그런 아이 심기 좋을 것 같고요. 오, 꽃잎을 장식을 너무 멋있겠습니다. 네, 꽃잎 장식을, 요렇게. 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살짝 호리병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사각진 모습이고요. 위에 올라가서는 동그란 모습입니다. 네, 발굽다리 이렇게 길게 있고요. 네, 앞에 아트방이라고 여기 직인이 있습니다. 아트방이라고. 네, 이렇게 두 개 세트에서 4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입구는 11cm 나오고요. 높이는 19cm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입구 11, 높이 9cm 나오는 화분 아트방 공방 화분이었고요. 4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25번은 요아인데요. 토어분이죠. 네, 토어화분. 요렇게 손잡이가 달렸어요. 동글동글한 요런 모습이고요. 입구는 좁고, 여기 가운데는 빵빵하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토어화분에서 나왔습니다. 우와, 가격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두 개 세트 22,000원에 나왔습니다. 두 개 세트 22,000원.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네, 엄청 착하게 나왔죠. 25번은 22,000원에 나왔고요. 9cm 곱하기 10cm 나옵니다. 네, 25번이었고 26번은 요 아이도 토어분이죠. 네, 토어화분. 토어의 여기 트레이드 마크죠, 요 아이가. 네, 엄청 멋있어요.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넓적하고 네, 큼직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여기엔 창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2cm 나오고 높이가 10cm 나옵니다. 네, 요렇게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네, 25,000원에 두 개 세트로 갑니다. 25,000원. 가격 대비 너무 좋죠? 네, 두 개 세트 25,000원으로 해줍니다. 네, 토어 화분에서 나왔고요.
다음에 이 아이도 서인경분이라고 합니다. 서인경분 엄청 커요. 네, 크죠? 엄청 크고요. 앞에 장식이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는 네. 요 입구는 이렇게 여기 잘록하게 되어 있는 호리병식으로 된 이런 화분입니다. 예, 앞에 장식이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고 예, 이렇게 모래를 싹 뿌려놓은 듯한 그런 기법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 앞에 장식이 예,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되어 있죠. 배수구멍 예,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서인경 화분은 요 아이는 개당으로 나왔습니다. 개당. 네, 개당으로 이 아이는 35,000원에 나왔고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엄청 큰 대품입니다. 네, 35,000원 개당 15cm 곱하기 16cm 나옵니다. 네, 입구는 15, 높이는 16 나오는 서인경군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개당 35,000원으로 해줍니다. 네, 이 아이가 이제 27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7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쁜 화분들이 너무 이쁜 화분들이 많죠. 네, 그동안에 화분들 많이 성원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이쁜 화분들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